케빈이에요. 오늘은 루시, 스텔라, 꼬마 케빈과 함께 복불복 공동지기 게임을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렛츠 고! 게임은 간단하게 진짜 공 던지는 게임이에요. 근데 복불복인데 이 손으로 던지면 재미없으니까 재료, 도구를 이용해서 공을 던지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라인 보이죠? 라인에 서서 하는 건데 일단은 재료, 도구를 뽑아야 돼요. 어떤 도구가 나올지 몰라요. 딸랄랄라. 케빈도 뽑았습니다. 동시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스텔라! 스텔라는 오리발, 그 다음에 손 쓰지 않기? 그 다음에 케빈은 배드민턴 채. 저 나무젓가락으로! 나무젓가락. 좋아요. 각각 주어진 공은 3개를 이 저 데스크 안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스텔라가 먼저 뽑았으니까 오리발. 세상이 너무 안 좋은데? 오리발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 스텔라의 마음. 아, 그러면 맘대로. 그 재료를 사용하는데 그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은 맘대로. 아니면 스텔라 나랑 바꿀래? 그럼 스텔라가 먼저 도전! 도전! 자, 스텔라 앞에는 오리발과 공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스텔라, 자신 있나요? 오! 오, 잘 고른 것 같다고 스텔라 다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오리발을 어떻게 사용할지 제한시간 1분 준비! 시작! 뭐 오! 오! 좋은 방법인데! 와! 아! 두 번째 곡 진짜 잘 들어갔는데! 와, 그 스텔라의 이거 아이디어 괜찮은데요? 타공우처럼, 배드민턴처럼 스텔라 한 개 성공! 다음 제일 못 믿는다 드리면은 우리 루시의 순서! 루시! 자! 친구들, 루시는 어떤 미션이었죠? 손을 대지 않는 거. 어디로 할까? 없어요. 머리로. 어? 제가 미션 아니에요? 루시 시작! 아! 1분 하면 내가 하기만 하면 되지. 머리가! 뒤에 있는 뒷머리가 피날렸어. 세 번. 루시! 루시, 이거 좋은 방법! 이거 괜찮은 거 괜찮아? 나 잡아. 아, 제일 마지막은 그나마 던질 수 있었는데 실패. 잘했어. 자, 케빈은 배드민턴 채. 이거는 솔직히 진짜 쉽다. 이거 진짜 솔직히 세 개 다 넣어야겠다. 좋아요, 케빈 차례. 준비. 이거 세 개 동시에 해봐. 시작. 와, 진짜 쉬운 건데. 케빈 아니 너무 세.
가장 많은 공을 넣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도구는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뽑아볼까요? 이번엔 고마 케빈부터. 그래 나는 이거 케빈은 요거 지워. 자, 남은 한 개. 아, 이거 많은 공을 성공해야 되는데. 오! 케빈 좀 괜찮아요. 케빈은 국자. 아, 나 뭐야? 인간이. 어떻게 뽑아 누르시는 이렇게 뽑아. 스텔라는 머리로 바뀌. 헤딩. 헤딩으로. 그 다음에 꼬마케빈은 가뜩이나 상상지만 작은 손. 좋아요. 그러면 꼬마케빈이 먼저 뽑았으니까 꼬마케빈이 먼저 도전. 도전. 자, 꼬마케빈 준비됐어? 꼬마케빈 너 없다. 꼬마케빈 무조건 작은 손만 사용해야 돼, 알겠죠? 어. 그럼 제한 시간 1분 준비. 앉아도 되죠? 자. 봐봐. 나 진짜 좋은 생각이 났어. 오. 이야. 오. 오. 꼬마케빈 잘 던진다. 그지 그지. 아이디어가 없는데? 뭐야? 아, 아이디어는 좋은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아이디어는 좋은데. 안 되겠다. 잠깐만 하지마. 꼬마케빈 작은 손을 넣는 게 아니야. 하지마요. 하지마요. 빨리 들어와요. 우와,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이거지. 이게 꼬마케빈 시간. 오. 이 몰라. 꼬마케빈의 집중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꼬마케빈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약 아니야 진정해.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와. 와. 10, 6, 5, 4, 3, 4. 네. 꼬마케빈 봐봐. 밑에 떨어진 공들이 더 많아. 꼬마케빈은 한 개의 공을 성공. 짠. 케빈은 국자.
앞에 나 누구지 된 거야. 일단 머리를 잡고 여기 잡고 해봐. 잡고. 귀엽게 똑같이. 아니 근데 여기 잡아봐. 여기 그럼 여기 잡아. 빨리 괜찮아. 시간 가고 있어. 머리 헤디 재미난 게임으로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